아니 강 기자님 오늘 웬일로 마사지를 다 받겠다고 그러세요? 강 기자님 여자 좋아하지 않아요? 아, 지난번에 입원 싸우러 가시더니 이제 뭐 남자가 좋아진 거예요? 아유 그게 아니고 허 선생님 뭐 잘한다 잘한다 그러시니까 내가 그냥 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받아보려고 그러죠. 뭐 싫어요? 받지 말까요? 아니 받아보세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냥 계산부터 하시고. 얼마예요? 6만원. 얼마나 하는데? 40분이요. 아니 40분에 6만원이면 좀 비싼 거 아니에요? 누가 마사지를 시간 따지고 받나 그 실력으로 보는 거지. 참 무식하네 양반. 아니 그거는 그렇죠. 그런데 아니 손님한테 막 무식하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? 아 손님이지? 아 죄송합니다. 자 그러면 옷은 전부 벗어서 여기 넣으시고 옷을 다 벗어요? 예. 팬티도 다 벗어요? 아 예. 아직 벗기 싫은데? 아 그러면 그냥 스포츠 마사지를 받으시는 것 같고 5만원이니까. 아 오일 마사지는 하는데 왜 벗어야 돼요? 아 골반 안 할 거예요? 골반 빼고 하면 안 돼요? 골반이 몸의 30%야 어떻게 그거 빼고 오나 이 양반아. 아 빨리 벗어 넣고 다음 하나 드릴 테니까. 이게 지금 이 타올이 좀 부족해서 한 장씩만 지급해 드리거든요. 몸은 이걸로 닦으시고 발은 이걸로 닦지 마세요. 발은 여기 나오시면은 드라이기 있거든요. 이걸로 말려주세요. 아니 선생님 엄청 까다로우시네. 왜 발을 저걸 말려요? 귀찮게 이걸로 닦으면 되지. 아 그냥만 그 말 맞네. 시키는 대로 좀 해. 네. 자 그러면 이제 샤워를 한번 해주시고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. 세탁은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쓰는 타올이므로 몸만 닦으시고 발은 나오셔서 드라이기로 말려주세요. 그러니까 이게 세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발로 밟고 막 이거는 다른 사람 쓰기는 찜찜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발은 드라이기로 말리면 되는데 그걸 발을 그냥 그 타올로 닦으면 좀 그렇다 이거지. 그리고 마사지 전에는 비누 샤워를 해주시는데 마사지 후에는 이 오일이라는 게 말끔하게 닦여지지가 않아요. 잘 그러면은 이 오일하고 비누하고 섞여서 비누 성분이 몸에 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닦기 힘도 들고 굳이 그렇게 닦아낼 필요가 없다 이거죠. 그냥 더러운 거 먹는 거 아니거든요 이 오일이라는 게. 그러니까 그냥 타올로만 가볍게 닦고 바로 옷 입으셔도 되는데 여름에는 조금 끈적끈적하니까 샤워를 해도 되는데 물로만 해달라 이거지. 네네.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이거? 샤워실 창문을 충분히 닦아주세요. 비누를 바른지 손 하나 천마디만 삽입. 아니 허 선생님 이거 왜 항문을 왜 닦으라는 거예요? 마사지 하는데 막 항문 손가락을 막 쑤시는 거 아니에요? 아 오늘 막 이렇게 뚱꼬딱 막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아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. 냄새가. 네? 근데 항문을 안 닦고 어떻게 마사지를 받아요? 옷을 벗었는데 냄새가 나니까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이게 항문을 그거 그냥 대충 문지르냐고 이게 닦아지나. 이 항문이라는 건 그래서 이게 항문이라고 치면 안에 이렇게 주름이 엄청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근데 손가락 이거 한 마디 천 마디 정도는 이게 넣어줘야 이게 닦인다 이거지. 뭐 천 마디 이 정도는 비누로 좀 쑤셔줘도 안 죽어요. 원래 항문에는 비누 칠하는 게 아니긴 한데 천연 비누니까 괜찮다 이거야.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전에 그 우리 여성 고객분이 한 분 있었어요.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마사지사래요. 남자들 이렇게 손님 오면은 전립선 마사지를 해준대요. 아 전립선 마사지는 그 손가락 이렇게 막 집어넣고 그러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분이 잘못 알고 있고 그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. 그게 전립선 마사지인데 그냥 회원부 있잖아요. 이렇게 고관 밑에 이렇게 거기 마사지 하는 걸 전립선 마사지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분도 이제 말하자면은 그거를 했던 거야. 그러니까 회원부 쪽에 마사지를. 그 옷을 다 벗고 받았나요? 아니래요. 내가 물어봤는데 옷은 입고 하는데 이렇게 바지 속에다 이렇게 손을 넣어서 전립선 마사지를 해줬대. 그런데 냄새가 나더래요. 당연히 냄새가 나지. 그 씻질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남자가 싫어지는 것 같더래요. 아 당연히 싫어지지. 냄새가 나는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. 그리고 이거를 꼭 얘기를 안 해주면은 사람들이 항문을 씻으면 안 되는 줄 알아. 대충 안 씻어요. 그러면은 이렇게 마사지 하다 보면은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. 예, 그러면은 아, 하는 사람이 불쾌하면 받는 사람도 민망할 거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항문은 충분하게
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. 그리고 저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. 손님 마사지 하면서 뭐 냄새가 난다든가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. 근데 그거를 명시를 안 하면 손님들이 그렇게 잘 안 한다 이거지. 예. 그러니까 그 마사지사분들도 그 주의를 하셔야 돼요. 그거를 반드시 화장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알려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타올 있잖아요. 이 타올의 문제도 그래요. 타올이 이게 이제 세탁기인데 있잖아요. 이 세탁기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근데 이 오피스텔이 밀폐된 공간이잖아요. 이렇게 뭐 베란다가 있다던가 옥상이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에요. 예? 그러다 보니까 건조할 데가 없어요. 이 빨래를 해도 건조시킬 공간이 없어요. 예? 그러면은 이 빨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그 타올이 다량으로 나왔을 때 이 빨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를 말리면은 한 이틀이 지나가야 말라요.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이거지. 그래서 이 타올은 한 장씩만 써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뭐 건조기를 하나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제가 또 미니멀리스트거든요. 여기 보면은 이게 제 주방이에요. 이게 다예요. 제 주방. 여기서 밥해 먹고 다예요. 전기 밥통 없지, 전자레인지 없지, 냉장고 없습니다. 저 이렇게 이거 세 개 없이 3년을 살았어요. 여기 너무 편해. 너무 편해. 그러니까 신경 쓸 게 하나도 없고 뭐 청소할 일 없고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냉장고나 이런 거 전기밥통에 갖다 두면 거기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잖아요. 예? 그럼 겨울에는 또 몰라도 여름에는요 이게 에어컨을 켜도 시원하지가 않겠지. 전기도 더 금방 곱빼기로 에어컨 사용료도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음식은 이제 먹은 만큼만 조금 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한여름에는 아침 저녁으로 장을 봐야 될 때도 있어요. 고기 같은 거는 아침에 조금 사고 저녁에 뭐 달걀 사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냉장고 없이도 살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제가 한 3년을 냉장고하고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없이 살았더니 바퀴벌레가 없어졌어요 집에. 옛날에는 꼭 한두 마리씩 나와서 이렇게 바퀴벌레 약 사다 놓고 뭐 잡으러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바퀴벌레가 없어졌습니다. 예,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밥을 여기서 안 해먹느냐 그게 아니에요. 다 해먹어요. 해먹고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먹다 남은 거 다 방치하고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뭐 설거지 바로바로 하는 성격도 아니거든요. 그런데도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게. 그리고 뭐 1층에 식당이면은 바퀴벌레가 많이 생기지. 여기 1층이 식당입니다. 예, 고깃집이에요. 예, 근데도 바퀴벌레가 안 생겼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마당에 굳이 내가 건조기까지 사다 놔야 되겠냐고. 그렇잖아요. 제가 뭐 베란다에서 충분히 말린다고 쳐도 이거 뭐 한 장이면 되는데 이걸 지나치게 두 장, 세 장 뭐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는 자원 낭비죠. 예.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장만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발 같은 경우는 나와서 이걸 저희로 막 한 1분이면 예, 충분히 말라요. 이거 저기 지하철 같은 데 가면 화장실 쓰고 거기 밑에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걸로 손 말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발은 이걸로 하면 충분합니다. 네. 그렇게 하면은 한 번 쓴 타올 또 쓸 수가 있죠. 발 닦은 거 자기 몸 닦기도 좀 그렇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발을 안 닦으면은 두 번도 쓸 수가 있다 이거죠. 자, 오늘 마사지 받아보시니까 관계자님 좀 어떠셨어요? 와, 50견이 다 사라지고 작업신경통 있었던 게 한 10년 묵은 게 다 없어지네요. 그쵸? 아니 그러면 이제 다 나온 건가요? 한 번 받고 다 나온 건가요?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안 아프면은 안 와도 되는 건가요? 안 아프면은 안 와도 되겠죠. 아, 근데 뭐 꼭 뭐 아파야 마사지 받나? 좀 피로할 때 그럴 때 받는 것이. 아니 만성 피로가 싹 다 달아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필요할 게 없을 것 같은데. 아이, 피로라는 게 또 쌓이지. 아니 너무 확 풀려가지고 더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제 좀 기분 내킬 때 좀 받으면 되는 거지. 뭘. 아니, 안 받았을 것 같아. 뭐, 이건 뭐 더 받아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. 아, 좀 받으라니까고. 예? 아, 싫어요.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싹 나는데 뭐하러 받아요. 아, 좀 받아. 아, 싫다고. 일로 와. 아, 몇 대로. 맞아야 정신을 차려, 꼭.